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현재 이쪽 어디야? 해보니산? 뭐 아무튼 이쪽 위쪽이고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야? 유라이튼 아닌데 용기의 샘 찍고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양간 구역을 잠깐 돌아서. 숨겨진 그 사당 이벤트 찾으러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그냥 끝낸 것 같은데. 맞아. 가볼게요. 해가 저렇게 모여 있다는 건, 야, 저쪽 위에 뭐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니까 뭐 대충 이쯤? 지나갔던 덴데. 뭔진 지금 모르겠어요? 코르그 소리가 살짝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인가? 일단 요렇게 가려고 지금 찍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뭔지 좀 보고 갈게요. 잡을까 했는데 저 위로 올라가시네. 그래도 버리고 가겠습니다. 뭐 없는데? 저기 왜 모여 있을까요, 새들이? 왔더니 다 사라졌네요. 뭐가 있죠? 낚였나? 낚인 것 같네요. 뭐지? 뭐 아무튼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이쪽 방향인 것 같으니까 점프 페러셀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덕분에 편하게 알아서 가긴 하네요. 자,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케야 연못. 뭐 오는 동안 특별한 건 없었고.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더스키산 쪽으로 갈 건데 새들이구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죠. 갈매기들 다 보고 뭐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전뭐 찍었던 데니까 관심 없고요.
이쪽 맞는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저기 연기 나는 곳인 것 같아요. 보물상자 찾기 이벤트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없고 모닥불만 켜 있는 걸 보니 아닌가? 뭐 하는 곳이지? 이번에 또 허탕일까요? 당당하게 여기다 하고 오긴 했는데. 아시노 유적 쪽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지금 고이나 협곡. 이쪽인가? 아닌데. 난감하네요. 이쪽인 것 같아서 올라왔더니. 맥스 무슨 손목? 어디지? 여기였으면 뭐 지난번에 한참 옛날에 지나가다 보긴 했을 텐데. 저쪽에 뭐가 있나? 새들이 저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저기 뭔가 있나 봐요. 아까처럼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건 그거고. 뭐죠? 여기까지 왔는데 없는 거죠? 협곡도 아니었고. 어디랑 착각하는 거지? 해안가이긴 한데 전에 이쪽인 줄 알고 여기로 갔는데 없었고. 여기라고 하기에는 전혀 아니고 이쪽 라인만 다 갔다 왔고. 이제 이쪽 와야 되는데 여기 엄청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이쪽은 뭐 호수 쪽이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이란 소린가? 어디지? 전에 사진 먼저 안 찍은 게 찾고 가는 게 낫다고 했었거든요. 확실히 사진을 먼저 찍었으면 계속 헤매고 있겠네요. 뭐가 뭐였다는 거지? 뭐 이벤트는 아닌 것 같으니까 패스.
이상하게 두곳 갔는데 두곳다 아니었습니다. 나크시마을에돌아왔고요. 온기장수풍뎅이였을것같은풍뎅이가날아가네요. 어부의창도하나없고작살이네요아이걸옆에있는거있어야되는데뭐아깝지만도미가있으니잡아볼까합니다뭐찍었겠죠뭐키튼이와있는느낌인데저기보이죠야절매있고개가먼저없어질테니개먼저잡았습니다그러고보면여기도박상이있었던것같은데40높이면은도박을할정도로궁핍하긴하네요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잡아줬고 어? 이거 뭐지? 노인것같은데 매노 그럼 얘도 같은 거니까 패스 하고요풍뎅이가꽤많아요이유는모르겠는데근데너무민감한애들이라비올때잡는게제일좋습니다여긴안했던건가세개의돌방금도풍뎅이하나날아갔네요여기하나있고여길왜안했지안지나갔겠죠뭐네안지나갔네요풍뎅이하나또날아갔고요저앞에지금가복장수풍뎅이많죠했던거풀려고한건데말을부르면서그냥풍뎅이를놔줬습니다이도했다고하면말이안되죠조작미스자돌두개인데하나는어디있을까요여긴다여기있다대충뭐던져주면헐너무내려가네어고로그열매하나얻었습니다오랜만에키튼한테가서뭐새로운아이템이생겼나한번볼까요몬스터도꽤많이잡긴했는데
라인엘이 아니면 사람. 오, 보코블린 마스크가 생겼네요. 저거 쓰고 있으면 보코들한테 안 걸립니다. 옥타다리 좀 파이죠. 13개 65몬 키스 날개도 한 뭐 7개 정도. 자, 그럼 살 수 있네요. 대걸레는 쓰레기입니다. 도감 채우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4개 모질라네요. 자, 이게 10개씩이구나. 3개 팔죠. 대걸레를 하나. 헐. 빨갛게 빛나는 게 없고, 아까 작사 주셨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세네요. 노도 있구나. 참, 노가 14요? 노를 버리자. 그래도 자, 자, 일단 샀으니까 한번 버려보죠. 근데 이미 있는 거라 역시나 쓰레기네요. 혹시나 해서 산 거라 미련은 없습니다. 자, 일단 요 아래쪽 가보죠 뭐. 근데 200%의 확률로 없을 것 같아요. 어, 요 녀석들 다 있죠. 케이스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는데 개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 더 올 텐데. 끝인가? 아무래도 여기 나무 쪽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말 타고 가려고 쇼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없는 게 편하죠. 행동 제약도 없고 좀 장거리를 못 가서 그러지. 좀 계속 지나는 길에도 흔댕이들을 엄청 많이 놓쳤습니다. 이쪽에 황소. 황소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 역시나 옷을 샀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어, 너무 벗자.
이거 왜 이렇게 못 알렸지? 고블린들이 요걸 보면 고블린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케이스는 아닐 것 같은데 케이스래. 어? 들켰나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동지들로 착각을 하니 나쁘진 않죠. 리젤 보스 가면도 팔 텐데 저쪽인가? 조이치의 해안가를 계속 탐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말고 이쪽이라고. 아이고 진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사당 챌린지는 주변에 가도 센서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의심돼요 지금. 이쪽인데 여기 해안가네요. 이쪽인가? 일단 워프해서 편하게 가겠습니다. 풍뎅이들 잡으려면 아까 저기 히테 바쿠노 마을이었나? 하테노는 마을 이름이죠. 편하게라고 했더니 편한 데가 아니었네요. 이쪽이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을 빌려가지고 돌아서 가면 될것 같아요. 정상쯤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풍뎅이. 무기들 좀 많이 찍긴 했죠. 그러고 보니까 여행자의 칼이 없네. 그렇게 미친 듯이 찍고 다녔는데 아직도 텅텅 비어 있죠. 보물은 4개밖에 없는데 보물상자 광상 희귀광상. 얘는 뭐지? 야광석인가? 방패도 뭐. 화살 종류는 아마 다 찍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올 화살이 없으니까. 아 하나 있긴 있네요. 고대월 저기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였나? 오, 드디어 방패가 하나 생겼습니다. 좋아요. 방패를 다 갈아버려가지고. 아이템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일단 오랜만에 왔으니까 요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름달 뜨나요? 아까 게좀 특이했던 건가?
과외전골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거 아니지. 3개짜리도 좀 먹게 만들어 놓죠. 2개 이상 달았을 때 한 방에 채울 수 있게. 링컨 불쌍해요. 고기도 못 먹고. 자, 지금 스태미너가 4개, 5개 남았으니까 스태미너도 하나 만들어주죠. 아이고, 3개랑 옥타 누나 하나. 누나니 에너지원이 되는 건가? 체력 옵션도 붙어 있었는데, 아, 이번엔 안 주네요. 자, 찔이 두 개밖에 없어서. 방염, 호랑나미는 왜 없는 거지? 네 개, 옥타누나. 3개나, 아니 3개나 4개나 뭐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자, 말을 내려갈게요. 진짜 하이라이 성에다 놓고 나오면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 야. 쪽방향이네요.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피가 없어서 테리한테 화살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낱개로 한두 개 산다면 모르겠지만 낱개로 한두 개 살 바면 안 사는 게 낫죠. 화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있기를 바라며 하고 있는데 이쪽 일단은 안 가봤고 이쪽도 안 가보긴 했네요. 녀석은 그냥 인 것 같고 이쪽에 왠지 가디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 일단 이쪽 먼저 가보죠. 아마 뒤쪽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고 이쪽에서 나오면 더 좋고. 코르그네 아이고 더럽게 높아서. 맞질 않고 있어요. 화살만 미친 듯이 쏘네.
됐다. 자, 뒤쪽이 몬스터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지? 아, 그냥 리절포스네요. 블루 리절포스랑 잡죠. 아이고, 놓쳤네. 자, 하고 뭐 조라대검으로. 아이고, 한 대 맞았네. 필요 없어 보이는 요 창으로. 요정이 하나 또 사라졌습니다. 뭐 아쉽지만 맞아버렸으니 어쩔 수 있나요? 그나저나 화살 회수라고 그러는데 화살은 회수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창이 없구나. 끝났습니다. 복고창 화살 찾기면 되죠. 어, 여기 뭐 있었네. 땡큐. 잡은 게 상자들이 많아서 얻을 게 많아 보였거든요. 역시나 많네요. 어, 아이템 많이 주고 있어요. 찌릿찌릿 후르츠랑 멜론이랑 다. 오, 폭탄 화살도 있고. 사막 쪽에 있는 거라. 아쉽지만 도끼 빠이. 일단 여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쪽이 아닌 게 어떠어떠어떠오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던 화면이래. 풍경이고요. 뭐 더 안 가도 뻔하긴 한데. 자, 충분히 본 것 같으니 지금 돌아가죠. 그나저나 어딘가에 보물 찾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안가라.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사당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위쪽이었고. 저건 뭐 폭탄 화살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트레저 옥타 같은 느낌이라 그냥 갈게요.
보물 상자 표시도 아예 안 나고. 건 뜨는 순간 뭐 일어나셔서 때리겠죠. 그럼 또 뭐 요정 하나 버리는 거고. 자, 왔던 곳까지 돌아왔고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